네, 음식료주 지목하고 계신데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을 네.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항공주 너무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여행주도 현금 흐름표 자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안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업종을 보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업종하고 네. 음식료 업종이 네. 역시나 좀 눈에 띕니다.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왜 코로나 피해 주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해당하는 업종도 있고 해당하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영업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10시 이후로는 집에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많이 모여봤자 이제 4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대량의 어떤 그런 모임의 성격을 갖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갖는 시기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연이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7월에는요. 이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음식료 안에서도 영업용, 업소용 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뭔가 좀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찾아보게 됐고요. 네. 실제로 여름철 계절적인 성수기가 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덥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주류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은 충분한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계절도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뭐 이렇게 지표들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힘든 지금 상황인데 네, 그래도 지금 이런 흐름들 보면 버틴 보람이 좀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자, 음식료 업종 좀 선정 이유 들어봤고 그럼 최근 흐름도 좀 볼까요? 네. 대표적인 그 원당 가격이나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또 농심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라면을 만들고 있는데 이 라면의 주 성분이 이제 또 곡물가에 그렇죠.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네. 음식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매 단가가 인상되지 않을까 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라면은요. 서민 시장에 있어서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심이라는 기업은 좀 많이 올라오지 못한 모습인데 네. 오히려 같은 음식료 업종에 엮이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풀무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쿠팡, 마켓컬리 관련해서 관련 납품을 하고 있는 흥국 F&B. 네네.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쿠팡 상장에 맞춰서 4월까지 정말 강한 시세가 나타나기도 그랬어요, 했었고요. 맞아요. 사조 대림은 또 방사능 관련해서 또 수산물 가공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주로서 또 가장 최근까지 많이 올라선 모습인데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뭔가 좀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안 오른 업종, 아직 안 오른 종목 있다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셨을까요? 저는 푸드웰이라는 예, 네. 기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푸드웰, 어제도 오르고 있고 오늘도 3%대 상승 중이네요. 네, 네, 이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요. 깐밤을 만들고 있고요. 네네, 딸기 네네. 시럽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에는 뭔가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 푸드웰하고 거래를 하는 모습보다는 좀 네. B2B의 성격이 좀 강한 그러네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딸기 시럽 같은 경우에도 한 국내에서는 한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깐밤도 한 20% 정도의 네.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딸기 시럽의 경우에도 음료와 또 믹스를 해서 또 판매되는 그런 증가 추이를 보면 계절적으로 또 여름에 또 많은 그런 이제 판매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의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수혜주로 엮인 측면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어느 정도 7,000원에서 8,000원 부근에서 매물을 상당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건전한 주가 상승을 또 기대를 마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8,300원에서 400원 부근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밴드 안에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주요 2평선 하단권 가격인 8,000원선 대응 도와드리면서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10,000원선 돌파를 목표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